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합동조합 뒷북 이사장 굴계 김영글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공간이 더불어 가는 길이라는 비영리단체의 청소년 북카페로 기획이 됐었어요. 장소가 도로 변쪽이 아니고 주택가 쪽이어서 뒷동네 북카페라는 의미로 뒷북이라는 이름이 불리기 시작했는데, 공간에 성격이 청년 공간으로 바뀌게 되고, 민간에서 청년 공간을 이렇게 7년, 8년 운영하는 사례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다른 시에서 사례 특강 제안을 주시는 경우도 종종 있고, 이제는 좀 뒷북 하면은 아, 의왕시에 있는 청년 협동조합이라고 떠올리시게 되는 분들이 이제 생긴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빨리빨리가 미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뒷북이라고 하면은 뭔가 시대에 뒤처졌다거나, 실제로 어떤 초면인 분은 저한테 뒷북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부정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인데, 생각해보면 뒷북이라는 단어는 내가 아니라 먼저 북을 친 누군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단어잖아요. 그렇다면은 뒷북을 쳐도 괜찮지 않을까? 중요한 거는 내 삶의 속도에 맞춰서 어떤 내 리듬을 찾아가고 삶을 꾸려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청년 이슈나 청년 문제라고 하면 흔히 뭐 취업이나 창업, 결혼이나 뭐 주거 이런 문제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 외에 청년들의 고민이나 안고 있는 문제들은 되게 부차적인 문제, 덜 중요한 문제로 여기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또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성장했다라는 또 느낌을 받고, 그리고 진로를 좀 고민할 수 있는 여유와 베이스도 정말 중요하고, 같이 취미 생활하고 일과 끝난 다음에 술 마시고 밥 먹으면서 놀수 있는 친구들도 너무 필요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뭐 누군가가 보기엔 아까 앞에 말했던 문제들보다 좀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많은 청년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지금 당장 행복을 찾고 내 삶의 안정감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게 더 중요한 순간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뒷북을 통해서 청년들이 좀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뒷북과 함께 좀 성장해 나가면서 삶을 뭐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뒷북이 남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각자가 자리 잡은 이후에도 여기가 되게 편안한 커뮤니티, 즐거운 커뮤니티로서 오랫동안 자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의왕시에 있는 다른 단체들하고 함께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어 보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갈미문화마을이라는 좀큰 사업을 함께 해 나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 뒷북은 문화 서포터즈 사업하고 파일럿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문화 서포터즈에서는 문화기획 찍어먹기라는 이름으로 뒷북에서 활동해온 청년 문화 기획자들이 이제 새롭게 문화기획에 관심을 가지는 청년들과 함께 문화기획 워크숍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이 뒷북 공간 안에서 문화기획 그걸 실현해보는 그런 기회를,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요. 문화 파일럿 사업에서는 이 동네 잡지 내손동이라는 이름으로 내손동에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깊고 진하게 잡지 한 권으로 담아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뒷북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 중에는 뒷동네 보드게임방이라는 이름으로 5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보드게임을 같이 하거나 뭐 어디 볼링장 이런 곳으로 나들이를 갔었고요. 요즘에는 이제 줌을 통해서 줌을 활용하는 다양한 게임들을 함께 하면서 매월 네, 재밌게 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왕 청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그럴수록 어떤 힘든 일을 나누고 어떻게 좀 살아야 할지 같이 고민을 할수 있는 커뮤니티, 공동체가 있다는 게 저에게 되게 많이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공간을 좀 새롭게 찾고 계신다면 한번 뒷북에 오셔서 편하게 좀 간을 보실 수 있으면 참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제가 참 뿌듯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왕시 청년 여러분 열심히 삽시다. 화이팅!